나 물 좀. 에이, 참 어른들이 마신 다음에. 아버지, 좀 쉬세요. 어, 그래. 자, 좀 쉬고 들어가세요. 아저씨, 이걸 마저 해제킨 다음에. 좀 쉬고 하자는데. 예. 자, 그럼 좀 쉬자고. 자, 쉬세. 어, 쉬자고. 아, 시원하게 물이나 마시세요. 아, 덥다. 아버지. 스님. 어, 자. 덥다. 어, 빨리 와서 마시라고.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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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게. 네? 자네 저길 좀 해, 저보게. 네? 저기 말이네, 저기. 아저씨, 어딜 말입니까? 저기 저 도미 썩을 말이네. 빨리 해치지 못할까? 어서! 예. 아니? 비키게. 이게 뭐냐? 아저씨, 용서하십시오. 산에 들어간 친구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그저 시중만 들고 있다는 것뿐인가? 인젠 자네도 날 속이려 든단 말이지. 우리 마을 젊은이들을 산으로 들여보낸 게 누군가? 자네가 마루산 조적패 두령의 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아? 자네도 지덕하이. 그러니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만을 남겨두고 떠난단 말이지. 아저씨, 저보다 사정이 더 딱한 친구들도 산으로 갔습니다. 알겠네. 일어나게. 자네 저 애와 짝을 모아서 이 야장간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세월도 참. 내 자리를 잡고 데리러 올게. 어? 싫어, 싫어. 난 잠시도 떨어져서 못 살아. 이보라고, 아미. 언나라가 흉년이 들어 하우서인데 황가람들의 뇌약질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돼서 이런데 제 혼자만 편안히 지낼 수 없잖아. 더구나 사람들이 날 두령으로 내세우는데. 아미. 아니, 벌써들 떠나겠나? 네. 해지기 전에 가둬야겠기에. 이게 마지막 이별이 될지 모르겠네. 아니, 아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몸 조심들 하게.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가다가 드세요. 아니, 뭐는 뭐하지? 어서 받으라고. 아저씨. 아저씨.
아버지, 저기 아저리 와요. 뭐? 형님, 야방개들 빨리들 피하라고. 빨리 오자. 빨리. 이 집입니다. 아, 여보게 탁수해. 아니 어떻게 나오셨소이까? 아, 간과해서 나오셨네. 이루 조한델다. 아까 말씀드린 대장쟁이 옵시다. 어. 팔돌 둘춘데도 이런 재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겝니다. 듣게. 지금 사청에서 초적배가 돌고 일어나 관가를 친다, 창고를 턴다, 야단일세. 그래, 이 거울에서도 병졸들을 늘려 그놈들을 쳐야겠는데 당장 병정기가 부족하네. 그래, 재간 좋은 자네가 빨리 창칼들을 만들어 올리라는 관가의 분부일세. 그런데 어디 세부치가 있어야지요. 오, 그건 염려 말게. 벌써 올라오고 있으니. 이리와. 아, 이건 농쟁기가 아닙니까? 아니, 바까마까지? 어찌겠나. 나라가 편안하고서야 농사도 짓지. 곧 이 마을에서도 걷어가지고 올라올 걸세. 우리 마을에서도요? 그럼. 아니. 야. 누가 당했어? 아이고, 이건 가져가면. 어머니! 내가 이거 달라요. 돌아가지 말라. 어머니! 이거 놔둬. 이거 달라. 안 돼요. 달라요. 아니, 이거. 이거 못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젊은 것들은 다 초적패로 갔다. 어딜 빼앗으라. 사람들 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시랍니다. 뭐? 너희 집으로? 어서들 가져가. 어서 빨리 와. 아이고 사돈님. 예. 이거 이롭겠어.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적당히 넘겨보지요. 아이고. 그러다가 냉기 없이야 한신들 살아가겠소? 한동안 숨겨뒀다가 때를 봐서 찾아오도록 합시다. 아이고 사돈님께서 자 어서 또... 가지고 가시. 자
지리를 가져오라. 자, 이쪽으로 빨리 빨리 오라고. 저쪽에 보인다. 이리로 가져오라. 너뭐 세부지를 감춘 데를 못되겠느냐? 글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부지가 몽땅 없어진 걸 낸들 어찌겠소이까? 틀림없이 불가사리가 나타났던가 보이다. 뭐야? 이 세상에 불가사리라는 게 어디 있어? 거짓말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 한번 겪어봐라. 뭘 꿈을 그리느냐? 쳐라, 쳐! 예! 기떡한 놈, 이제부터 옥에 가두고 밥 한 숟갈 먹이지 말라! 겟레이! 야야야야! 어떤 데다 보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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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미야! 이리로 왔다고 맺혔단 말이야. 글쎄, 사두님을 며칠째 굶기고 있다네. 뭐라고요? 밥 한 승불 안 먹으면 안 먹이고. 예. 자, 밥이다! 밥 빨리 먹자! 야, 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덤비지 말고! 자! 자! 밥이 왔다! 자! 너도! 야! 먹어! 안 먹는다!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안 먹겠다. 저 아저씨한테도 밥을 날라가기 전엔 우리도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우리도 안 먹는다. 올린다. 우리도 절대로 안 먹겠다. 네, 안 먹는다. 이놈들이 죽질 못해 환장을 했어.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이놈아. 아무렴 이놈들이 우리를 살려내버리겠느냐. 누나야, 빨리. 아저씨, 부탁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아저씨. 부탁이에요. 아저씨, 이거 안 된대도 그러는구나. 예야. 아, 저, 예. 예야. 우리 아버지께 한술만이라도 드리게 해주세요. 네, 아저씨, 아저씨 부탁이에요. 내 사정도 좀 봐줘야지, 어? 예. 너희들의 총을 들어줬다가 내가 죽는다. 내가. 아저씨, 아저씨, 말고, 아저씨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어서. 우리 아버지 지금 며칠째 굶고 있어요. 아저씨. 저... 뭐야? 아니, 둘 다 남의 눈에 띄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 좀 쳐버리지 못하냐? 옥사정자리! 옥사정자리! 우리 아버지 굶어 죽어요! 옥사정자리! 아, 아버지! 예, 예, 누나. 어서 가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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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돌아들 가거라. 아버지, 아버지다. 아버지! 누나야, 아버지야! 아버지, 봐주세요. 누나야.
아저씨, 빨리 그거라도 용기를 좀 하세요. 네. 아저씨. 오세요. 아니. 아저씨, 어서 왜 그러세요? 아저씨. 네, 아저씨. 오세요. 손으로 사람들의 일선을 도와 모두 잘 살게 되기를 바랬다만 이제 와서 보니 허황한 꿈이었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우리를 도와주려면 백성들이 굶어 쓰러지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세상을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안 만들고 지낸 날이란 없다. 내 이제 곧 세상을 하직할 텐데 이거라도 남겨놔야지. 아버님! 마지막 지성을 들여 너를 만들었으니 네가 내 대신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천지 신명계의 비난이다. 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님! 아버지! 아버지! 학생 아버지! 아버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다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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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야, 그만 울어라. 저걸 입어서라 키워야겠다.
저게 바늘을 묶는다. 어? 저게. 야, 야, 어? 안해. 어, 저. 저게 새부티를 좋아하는가 봐. 바늘로 자꾸 묶는 걸 보니. 글쎄. 야, 귀엽네. 이리온, 이리 와. 야, 야, 귀엽네. 아유, 깜찍이라. 야,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우리가 외로워할까봐. 그래, 여보. 고정마. 문이 왜 열렸나? 귀염둥아, 어? 누나야, 누나야. 응? 그 귀염둥이가 없어졌어. 아니 뭐. 어? 어디 갔을까? 어디 있겠지 뭐. 여기도 없어. 밖에 나갔을까? 나가보자. 귀염둥이야. 귀염둥이야. 있니? 없어. 야, 거 어디 갔나? 어딜 갔을까? 에이, 참. 에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디서 나니? 가만. 어, 저기 야산가에서 나는 소리야. 가보자. 어? 아니? 어? 저? 또 새를 먹는구나. 저게 코구나. 새를 먹는 건 무슨 잘하는가 보지?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불가사리가 아니야. 불가사리? 어. 불가사리야? 어? 불가사리야? 이리 온, 이리 오라. 불가사리야? 옳지, 옳지. 아미야! 아니. 어? 어머니, 그래요? 예? 어머니, 웬일이세요? 어떡하면 좋단 말이야. 환가에서 인대를 효수한다느나. 아니, 뭐라고요? 어머니 형님을요?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나. 인대야, 인대야. 봐라! 안가의 영을 어기는 자! 소족배를 돕는 자들은 함께 죽음을 면치 못한다!
몰라 이게. 어째 설문자는 전북이 관에 괴물이 나타나서 병쟁기들을 모조리 먹고 있어이다. 뭐 괴물이? 예. 예. 당치 않은 소리. 대낮에 도깨비라니. 아니옵사. 분명 나타났소이다. 이건 사실이오이다. 어? 빨리 따라가 봐. 예, 알겠소이다. 그건 무슨 소리를. 가세요. 갑시다. 대낮에 도깨비라니. 어디 있단 말이야? 그래, 어떤 놈이야? 저거, 저기.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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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칼을 먹는 놈. 빨리 저놈의 목을 쳐라. 쳐. 아유, 빨리. 빨리 목을 쳐라. 나온다, 나온다. 아유. 빨리, 빨리 피를 가자. 아유, 못하겠어. 염두야. 야! 아유, 아니, 야, 이놈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자, 이놈아. 난장구를 놀아. 야! 뭐? 불가사리가? 아니야. 빨리! 어. 어디 좀 보자요. 벌써 이 농장들을 다 먹어치웠다. 아니, 불가사리가 어디 있어요? 아, 온 동지가 떨쳐나서 쫓아버려. 아니, 쫓아버려요? 마을 젊은이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쫓아버리다니요. 불가사리를 이슬영을 좀 봐라. 이 얘기 할만 하지 뭘 그러니. 아니, 우리 집 솥도 못 쓰게 됐어. 영감님 내 솥도 그래도 찾아야 해요.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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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야! 이거 보라! 불가사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니 이게 불가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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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야. 누나야 저거. 어 어디. 저거 불가사리. 저거. 어머나. 아니 저기서 뭐라고 있을까. 누나야. 어머나. 이야, 숲에 거구나. 어, 정말. 불가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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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이리 오라.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집에 가자. 아니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그건 먹으면 안 돼. 불가사리야. 이래서.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가지 마라. 너 어디 가니? 불...
불가사리야, 가지 마라. 어? 불가사리야, 어딜 가니? 아! 아버지 형들 어떻게 했느냐? 응? 어머니 죽어요. 정산년 같으냐고. 어, 죽어. 어머니 죽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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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년. 또 쳐라! 예. 어머니! 어머니! 울어버리 죽어요! 때리지 말아요! 네. 내 어머니는 죽는다. 내 형이 어디 갔는지 대지 않으면 말이다. 말하게 때리지 말아요! 아서라! 안 된다! 쳐라! 어머니! 어머니! 이거. 반가놈들이 어머니와 동생을 붙잡아갔어요. 어머니와 동생을 붙잡아갔다고? 아니, 뭐 때문에? 우리 형! 내려가서 구원해옵시다! 안 돼요! 언제까지 여기 숨어서 무슨 연습을 하겠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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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힘 못 가겠으면 우리끼리라도 가겠어! 가겠어! 안 된다는데! 도령! 놈들이 여기를 탐지낸 것 같소. 뭐라고? 공졸들이 모두 떨쳐나 이리로 몰려오고 있다. 뭐라고? 도령! 도령! 어? 그게 사실이오? 자. 자, 빨리빨리. 어머니, 어머니. 이너야, 이너야, 내가 잘못했어. 이너야, 이 개새끼들 어디 둬보자. 뭐야? 야, 공원으로 가자. 가자! 큰일 났습니다. 저쪽 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무엇이? 남이 어딨어? 빨리 그놈을 찾으라고! 알겠네. 자, 빨리. 아니, 빨리 찾으라고. 어머니, 주라! 주라! 이런들아! 이런들아! 주라! 이것이 어쩌고 어째? 오늘 같은 것들 다들 듣거라! 과인이 왕위를 이어 선령을 베풀자 백성들의 칭송이 하늘에 닿았다고 경들은 말끝마다 외우지 않았는고! 이 태평서울에 광가를 치고 원의 목을 치다니 어인 일인고? 황송하오이다! 그래, 그
그 도적 무리들을 평정할 장수가 없단 말인고. 과일 경상도에서 봉귀한 초족패들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황익세 토포사에게 영을 내리심이 마땅할까 하오이다. 무대로 왔소이다. 경이가 주겠는가? 소신이 상감마마의 은총을 입어 벼슬이 오늘에 이르러서도 보은할 길이 없었사온데 오명을 내리신다면 이 한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그놈들의 목을 베어 바치겠나이다. 그대 과시 나의 둘도 없는 충신이로다. 황공하오이다. 여러 두령들의 후견이 옳소. 이제 곧 광군이 쳐들어오겠는데 여기서 그놈들과 맞서 싸운다는 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오. 그러니 마루산에 진지를 옮기고 거기서 놈들과 맞서 싸워보자는 거요. 알겠소! 놈들은 필경 마루산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거긴 천년의 요새라 치기가 허라지 않소이다. 그까지 농사꾼 나으리 애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다고? 숨쉴 틈을 주지 말고 들이쳐라! 들이쳐라! 장수들이 이게 무슨 꼴인고? 연노소이다. 그거 보십시오. 거기는 험해서 오르지 못합니다. 산을 포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놈들은 갑자기 도망을 치느라 양식을 가지고 가지 못했으니까요. 예. 그래. 좋다. 산을 몽땅 포위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라! 알겠소이다!
여보게. 왜 그래? 이대를 따간 우리 식구도 자네네 식구도 다 굶어 죽고 말아. 빨리 가서 식량을 구해가자고. 근데 빠져나가지 못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움직여 보다가 죽자고. 가자고. 불가사리, 보세요. 불가사리는 이렇게 새만 먹으면 커져요. 새만 먹으면? 예, 그래요. 불가사리는 착해요. 그러니 우리 편으로 만날 수 있어요. 대체 그 불가사리인지 뭔지 하는 괴물놈은 먹으면 먹을수록 거만지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 쟤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이다. 생각은 무슨 생각? 사람 힘으로는 그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자, 어서 아래시오. 어서.
자고로 세상 없는 괴물도 반드시 약한 고리가 있는 법입니다. 음? 불가사리에도 그런 게 있을까? 있죠. 그놈 원래 죽은 대장쟁이가 밥알로 빚어서 만든 건데 그딸 암이란 년에 피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그놈은 그 계집만 보면 오금을 먹습니다. 그딸 암이란 년만 붙잡아오면 어차피 불가사리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기 마련이지요. 예. 떨어졌는데 산에 가서 나무나 좀 헤어놓으라. 싫어. 재미난 얘기하려는데. 뭘 그러니. 어서 갔다 와라. 장견해. 시작합시다. 저한테 외치면 안 돼. 불가사리야! 야!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나하고 나무하러 가자! 나하고! 듣지 않으면 당장 이 처녀의 목을 치겠다. 아미, 이 버릇없는 도깨비야, 감히 네 앞이라고 뻣뻣이 서 있는 거냐? 당장 꿇어 엎드리지 못할 거. 아니, 만약 네가 이 처녀를 살리겠거든 당장 저 위에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지 못할까! 불가사리야! 들어가지 마! 불가사리야! 거긴 들어가면 안 된다! 불가사리야! 들어가지 마라. 어쩌려고 그러네요.
불가사리야, 나오려. 불가사리야. 안 된다. 나오너라. 안 된다, 불가사리야. 가노라. 불가사리야. 나 괴로웠니? 고맙다,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우린 너 없인 못 산다. 일어나봐라. 일어날 수 있지. 어서 일어나봐. 불가사리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불보듯 번화.
이대로 주저앉으면 조정에서 또 관군을 불러 우리를 못 살게 그렇게 분명하니 아예 장안으로 쳐들어가 이름의 세상을 뒤집어 엎드린 겁니다. 벌써하면서 승리는 문제없어. 아무려 그가 사리가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큰 함정을 파자는 겁니다. 키가 수십 척이나 되는 그 괴물인 부가살이라는 놈을 이 함정 속에 집어넣고 여기하고 그리고 이쪽에 쌓아놓았던 이런 돌무지를 콱 무너뜨려 파묻혀버리면 그 놈은 영락없이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일어나는 놈인데 흙무지에서 다시 소산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함정을 깊이 파자는 겁니다. 부석에서는 견뎌냈지만 그 우둔한 놈이 이 함정을 겨울진 못합니다. 해보자.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다. 알겠습니다. 벌써 저 팔달령에 당도해 있습니다. 오시 모두 떨쳐나 농민군을 막자. 이 함정이 완성될 때까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 공사는 빨리 하게 하고 모두 날 따르라.
말이 한정이 다 됐소이다. 그게 정말이냐? 됐구나. 빨리 가봐. 가자. 빠뜨리자고 그러십니까? 아, 우리 황토보사께서 다 생각할 바가 있어. 불가사리는 원래 죽은 대장쟁의 혼이 변신한 것이라니 그 혼부터 빼면 될 게 아닌가? 아니, 어떻게요? 이 고장에는 대대로 혼을 빼는 마술을 전해오는 능한 무당이 있거늘 그 무당을 데려다가 살풀이를 하자는 거다. 어, 거참. 가 죽어가면 안식함이 인생을 잃치거늘 내 무슨 일로 이 숨길에 아직도 내리다
장자님이 그러는데 글쎄 이 내용 뭐? 아니 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 체포된 우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슬퍼 말라. 군문을 거두고 내 말을 들으라. 닥쳐라. 내 머리를 정 안에 남대문에 높이 매달아라. 내 죽어서도 망하는 저놈들의 몰골을 보고 싶다. 네. 자리스라 하미 온수를 급하다라. 서. 이 내용까지 죽었으니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 누나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았는데 만약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야 없지 않느냐? 야, 잔치는 큰 잔치라. 멋있다. 아이고, 야, 너 내월이 점점 더 고아지는구나, 어? 아니, 이거 왜 이래? 자, 이거 비싸게 입는다. 오늘 밤에 내가 간다. 야, 야! 넌 누구야? 아니, 그 눈은 뜸짜리야? 새로 기적이 오른 명호라씨도 못 알아보다니. 어? 이봐. 토포사님의 눈에 들어 오늘도 빨리 대령하라는 분부야. 모가지가 몇 개나 된다고 감히 막아놔서. 예, 어서 가자. 야, 혀라. 야, 마셔. 그렇지. 수고하라. 내월아 나하고 주말 야, 숙여라! 이건 내 거다, 내 거야! 아, 짓다! 이게야 장자가 뒤집혀서 어디 아저씨들 아. 어, 소라 여긴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다 아. 응? 토포사 어른께서 아. 아저씨들이 수고한다고 한잔 권하라고 해서 왔어요 응? 자 어서들 드셔요 아니 이게 왜 이런 거야? 어? 아니 이렇게 예쁜 아씨까지 보내주지. 자, 맞아. 자, 됐어. 자, 나. 전이, 자 술 한 잔 드시고 비켜라. 이놈들아, 전현은 죽은 어? 대장쟁이 딸이다. 어? 자, 빨리 잡으려.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전현이다. 전현이야. 죽은 대장쟁이 딸이다. 빨리 잡으라. 잡아. 어. 그러나. 오지 마라. 어? 어? 전이 죽어.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얼른, 이제 가서 나가. 뭘 소리가?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와 함께 봉기한 농민군은 벌써 범어루와 소령고우를 치고 이 장안을 향해 노도와 같이 밀려들고 있어옵니다. 무엇이? 이젠 죽었구나. 얘를 어찌면 좋단 말인고. 상감마마. 그 불가사리를 잡아들일 장수가 없단 말인고. 장안에는 리움이라는 재간 있는 쟁인이서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못 보실 것이 없는 그런 힘 있는 병기를 발명 중이었는데 머지않아 그것이 성공될 줄로 아옵니다. 그렇다. 어떤 병기기에? 큰 철통 안에 화약이라는 것을 다져넣어 만든 것인데 심지에 불을 달아 날려보내면 태산도 순식간에 먼지로 될 수 있다고 하옵니다. 그렇다. 빨리 그 병기를 만들도록 하라. 어서. 야, 야, 빨리 들어가. 당신의 운명이 자네 손에 달렸네. 빨리 이걸 만들어 그 불가사리만 물리쳐 준다면 자네는 대대손손 큰 영화를 누릴 걸세. 염려 마십시오. 힘들어. 빨리 빨리 하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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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좋다. 술에 실어라. 저기. 저게 바로 그 신형병기 올시다. 과시 듣던 바대로 굉장하구나. 그래, 병기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저건 사자포구, 이건 장수포울시다. 그럼 어디 한번 쏴봐라. 예. 여봐라. 예. 발포 준비. 발포 준비. 쏴라. 상감마마. 어떻소이까? 예, 살았구나. 살았어. 응? 이런 병기면 불가사리 몇백이 언들 못 당하랴. 알아! 알아!
아니라 불가사리에게 어서!
높은 모양이지. 어, 이 정 안에 있는 세보치란 세보치는 다 본 거 좋으니 큰일 아닌가. 정말 큰일이지. 아, 저 큰일은 뭐라 쳐온다. 그러게 말이야. 아니야. 어떻게 한다. 아, 여보게. 이 버들 가지다 먹이세. 어떤가?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 이걸 먹어라. 어서 자, 먹어. 불가 사리야. 어서. 나쁜 나라고. 자, 불 물어서 먹어라. 저걸 가지고서야 배가 차겠네. 글쎄 말이오. 구해준 불가사리가 아니냐. 우리가 살자고 은인을 부를 수야 없지. 그래, 불가사리가 어디 있어요? 동구밖에 죽으리고 앉아. 제가 좀 만나야겠어요. 어? 불가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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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자고 이러냐? 농지기까지 다 먹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응? 불가사리야! 그래도 참아야지. 너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했냐? 응. 그러니 우리 끝까지 도와주렴아. 응. 불가사리야! 꼼짝도 못해. 몹시도 배가 고픈가 봐. 그렇게도 고마운 구세주였던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서운 원수를 될 줄이. 이제 이 나라엔 쇠붙이가 들장인할 테지. 그땐 사람들이 널 앞세우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그럼 온 세상이 모두 전쟁마당으로 화를 깨고 세상은 망한다. 아니, 안 돼. 그럴 수야 없지. 그럴 수가. 누가 정을 친다? 불가사리가 정소를 들으면 보고 치겠는데. 누나야,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불가사리야, 제발 사라져다. 백성들을 위해서 넌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가자. 없어. Thank you.